자, 아직도 대답을 못 드린 질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설명하는 대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설명하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이 질문이 나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착한 사람은 사랑하고 착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뭐예요? 벌 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을 상 주고 악한 사람을 벌 주는 것이 공의. 공의라는 말은 이 공의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공. 이게 막 그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제일 가까운 말은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야 된다. 그말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공평해야죠.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 공평인데 사실 공은 미국말로 하면 뭐예요? 공적이란 말인데 영어로 하면 public. 공적인 의다. 사실 성경에는 공적인 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 이렇게 유난히 공의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 원문에는 공의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만 있어요? 의. 예. 의, 이게 이제 공의입니다. 근데 왜저 공자를 앞에 새로 갖다 붙여가지고, 의하고 공의하고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라는 단어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의. 의롭다. 그래서 이거 막 제일 우리가 의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그냥 의,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 의를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뭘 붙여요? 네, 정의라고 그럽니다. 무엇이 정의냐? 하나님의 정의. 정의는 결국 뭐예요?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이란 것은 뭐냐? 그 올바름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알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예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올바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나한테 갖다 뭐예요? 바쳐야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 경우에는 그것이 정의입니까?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일 때는 하나님이 만약 말잘 듣는 사람은 사랑하고 말안 듣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그런 하나님이라면 말잘 듣는 사람은 복 주고 말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벌 주고. 그게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은 누가 주장하는 의예요?
사단이 주장하는 의예요. 그 사단이 주장하는 그 의, 그 정의를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의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의입니다. 그 우리는 뭐가 옳으냐?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면 뭐예요? 벌 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의의, 즉 공의의 정의가 달라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도 우리들의 정의와 꼭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통 교회 댕기면 다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겨드리고, 많이 갖다 바치고,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배웠다면, 뭐, 우리들의 정의나, 하나님의 정의나 다를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를 거 없기 때문에 이런 공의가 뭐냐는 질문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뭐예요? 사랑한다. 착해도 사랑하고 악해도 사랑한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한다. 심지어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천사장 루스벨이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은 정의롭지 못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죄가 많은 곳에는 뭐예요? 벌을 많이 줘야지. 그래서 그 공의의, 의의 개념이 달라졌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개념은 비도 햇빛도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다 어떻게 내린다? 똑같이 내린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공평한 것이다. 그런데 루스벨트 생각, 그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 차이로 지금 하늘의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결국은 그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네. 그것이 그런 사랑이 정의다,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게 하셨어. 문제는 믿느냐? 그래서 그것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말이 되어야 한대.
말이 안 되고 그것은 정의롭지도 않아. 아니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원 안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 그러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지. 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난 4천 년 동안 어떻게 믿어왔어요? 조건적으로. 착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나쁜 놈들은 뭐예요? 지옥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공의다. 예수님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 그거는 결국 유대인들이 믿었던 조건적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다. 나는 누구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 우리 한참 생각해야 돼. 그렇죠? 이게 금방 돌아가질 않아. 왜?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그거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왜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얘들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얘는 내 새끼들이야. 내 새끼들인데 조금 착하고 조금 덜 착하고 거기에 내가 착한 놈, 착한 새끼만 구원하고 못된 새끼는 뭐예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오라 옳지 않아. 올 수가 없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내 새끼니까 일단은 뭐예요? 착한 새끼든 안 착한 새끼든 뭐예요? 다 구원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다 착하게 만들 거야. 착하게 만들 수 있는 때는 언제요? 구원한 자식들이 그것을, 그 구원을 믿어 줄 때. 아, 내가 이렇게. 그 이제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가 평생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밖에 한 게 없는데 와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옆에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도 그 구원에 빼놓지 않고 사랑하실 분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공의를 조건적 공의인데 그거는 누구의 공의요? 그건 사단의 공의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공의의 의미도 조건적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인에게 다 주신 그 구원대로 하면 공의는 뭐예요? 그렇지. 자기가 만드신 자녀들이 죄인이 됐는데 사실상 다 50보 100보요? 아니요. 50보 100보요. 그러니까
몸조리 어떻게 구원을 하는 것이 옳죠. 그게 의롭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구원을 할 때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또 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뺏겼어. 그렇죠? 다 뺏겨가지고 다 초본적으로 생각하고 사단이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린 속아 있었다. 그래서 사단의 소유가 되셨어. 그거를 하나님이 무엇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값을 치러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은 피로서 피 흘리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야 내가 만든 애들과 네가 데리고 갔어. 사단이 데려간 게 아니죠. 누가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을 해서 그 조건적 사랑에 동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값을 치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정의롭지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냐, 조건적인 사랑이냐에 따라서 모든 단어의 정의가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에스겔서 33장.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착한 놈만 영생을 줄 거고 악한 놈은 뭐예요? 죽음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잡신들, 즉 우상신들을 믿는 그 이방인들이 믿는 모든 잡신들, 우상신들은 다 어떤 신이에요? 착하면 복 주고, 안 착하면 뭐? 네, 벌 주고. 이 세상은 온통 조건적 사랑의 신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하면 벌 주고. 그래서 제일 심한 벌은 뭐예요? 병 주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은 병 주면서 벌 주는 분은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다가 내가 암에 턱 걸려 있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암이라는 벌을 주시지? 아까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하나님한테 화가 많이 났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벌 줘서 죽게 했냐고. 참, 참. 그게 하나님을 이제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 별로 착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정도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면 되냐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손자한테 꾸중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 하나님은 악인이 벌을 받아 죽는 것을 뭐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조건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 그럼요. 악할지라도 나는 걔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악하다고 해서 내가 걔들을 죽이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다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기반으로.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 민족이 악할 대로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싫다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고 자꾸 우상 쪽으로 가고 있다.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 자, 보세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네가 이렇게 떠나면 사단이 너희를 어떻게 아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너희들 정말 악하다. 그런데 난 너희들 죽는 거 못 봐. 나한테 돌아와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로부터 떠나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사단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 불태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어떻게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래 잡아가가지고 그 노예가 뭐예요? 돈이야, 돈. 그 노예를 팔아.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팔아보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500만 원. 여자는 700만 원. 근데 값이 괜찮아요. 네. 그러면 돈이 많게서. 그래서 전쟁 치면 그 승리한 국가가 돈벌이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 사람 다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그렇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그래라. 에스겔 선지자 보고. 무조건적 사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백성이라도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막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가지고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딱 생각하면 그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해석해 버린다. 이제 그런 것이 저는 너무나 답답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무서워요, 무서워. 야, 이거 죄 짓다간 또 하나님이 뭐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벌 줘가지고 다 노예로 잡혀가게 했듯이 나도 모세 노예로 잡혀가 암의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어디만 댕겨? 병원에만 댕기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자꾸 죽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죽여갔지? 내가 최고 병원에 댕기는데 왜 이렇게 자꾸 안 낫고 악화되지?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 내가 아직도 회개를 덜한 모양이네. 이런 참 소용돌이 속에 함정 속으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자, 여기.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공의라는 말을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 성경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공의란 말은 없어요. 영어 성경에 있다면 public justice 또는 public righteousness 의라는 말은 오름이거든. 오름을 영어로 번역하면 justice예요. 혹은 righteousness. 옳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Right 하네요. 그래서, 네가 옳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You are right. 그래요. You are right. 그래서, 옳다라는 형용사고, 이걸 명사로 만들면 뭐예요? Right. righteousness 이렇게 돼. 그럼 이거를 다른 말 하면 네가 올바르다라고 할 때는 you are just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올바름 그러면 justic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고 본래 원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 무슨 뭐 public 공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한국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공의. 자 이제 봅시다. 이 보면 예레 자.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말을 그거를 보고 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자꾸 성경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뭐예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옳다. 왜? 착한 놈은 상 주고 나쁜 놈은 뭐예요? 벌 주는 게 옳잖아. 그래서 이 세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린다.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로부터 해방됐어야 돼. 네, 진짜로. 자, 봅시다. 그런데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의라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딱 보여주는 것도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에서는 의를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두 선지자 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다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동시대에 계속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고, 에스겔은 노예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에 있던, 그래서 동시대 그 선지자들이지만 그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 사랑한다. 어느 날인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준다. 그 희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전하는 선지자가 에스겔이고, 또 예루살렘, 유다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유대인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거 뭐 해먹고 살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정말 한심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렇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줘요?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반드시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다시 이곳에 돌려보내실 거야. 70년 후에.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얘기하면서 너희 잡혀간 식구들, 친척들 다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그게 두 선지자가 하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켰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그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악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착하고 착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 바벨론 주위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사는 살고 있는 그 태도 꼬라지는 바벨론에 사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방시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누가 해방시키냐면 여러분 그때 이제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국 군대가 와서 다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이루스라는 왕.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래서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다 뭐요?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약속도 일방적입니다. 왜 일방적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니까 일방적이지.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할 텐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이 조건을 잘 충족시키라. 그러면 구원을 해주든지, 네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구원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이야. 그것이 무슨 언약, 무슨 약속? 옛 약속. 옛 약속을 뭐라 불러요? 구약. 그게 구약 성경의 약속이야. 그 구약이야. 옛날 약속. 그래서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저 멀리 멀리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제일 먼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어. 박수. 그렇죠? 네. 자, 그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할 때 유대인만 구원할 것이라고 그랬어. 이방, 응? 이방인, 이 세상에 유대인 아닌 이방인도 모두를 나는 구원할 것이다. 왜? 나는 모두를 창조한 누구니까? 창조주니까. 참. 자, 예레미야서 33장. 이 33장이 다 좋아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3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근데 사실 70년 후에 구원을 시켰어. 구원시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려 안 차려? 안 차립니다. 그래서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에게 정복당해버려요? 그리스에게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다 먹어버렸어. 그러다가 그리스가 쇠퇴하고 누구한테 또 정복을 당했어? 로마 제국에 정복을 당했어.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로마가 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렸어. 성전을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했다가 다시 이제 그 고레스 대왕, 페르시아 대왕이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새로 지었어.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와서 정복하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 제국이 정복하면서 성전을 또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무슨 약속을 해요? 예수님 약속을 해. 예수가 왔어. 너희들 구원하고 이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네? 세상 죄야.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한다는 말을 이 땅에,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엇과 뭐를 실행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라? 예수님이 와서 모든 죄인을 그냥 죽이지 않고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공평과 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은 악질들은 죽여버리라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공의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평과 정의. 정의가, 그러니까 공평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어를 살짝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보면. Judgment and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이것도 의이고, 이것도 이제 심판이란 말인데, 심판을 할 때는 의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옳게. 그래서 righteousness. 또 다른 성경을 보면, justice and righteousness. justice도 공의 아니에요. righteousness도 의, 정의고. 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구원할 것이다. 누구를? 모든 죄인들을. 조건 없이. 그것을 하는 일을 예수님이 와서 공의와 뭐예요?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벌 준다는 뜻이 없습니다. 벌은 어떻게 받아요? 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거를 안 믿으면 그게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될 때는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준 것도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자, 보증수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보증수표 내 거예요? 아니요. 내 거예요. 뭐, 봐도 이거, 안 쓰면 이거 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은행 가서 내 계좌에 뭐요? 입금해야 내 건데, 턱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집어 던지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행위다. 아시겠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단 줘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다. 안 받아? 그러면 일로 나와. 너 좀 맞을래? 이게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해가 잘 뭐예요? 안 되죠.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 사랑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자꾸 무선적으로 보고 볼라 그래? 조건적으로 보려고 그래.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팁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뭐가 바뀌어야 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누가, 근데 내가 내 사고방식 어떻게 바꿔요?
성령이 오셔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깊이 깨닫게 해줘.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justice. 이것도 정의고, 이것도 공의고, righteous. 똑같은 말이야.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 그렇죠? 다윗의 후손, 그러면 그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모든 죄인들이 다 자기가 창조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 옳은 처사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어떤 놈은 좀 착하니까 구원하고, 어떤 놈은 덜 착하니까 구원 안 한다.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 자식이 착한 놈만 더 좋아해. 부모가. 그런 부모 어딨어, 이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자녀는 부모가 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알아서 하니까. 안 착한 자식이 부모가 맨날 걱정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더 가져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옳은 거고, 그게 정의다. 그것이 공의다. 자, 그 다음에,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 자, 한국말로 돌아갑시다.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그래서 그 성이 뭐가 된다?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 뭐가? 자, 예루살렘 성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대신 지불하고 그 대신 지불하는 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된다고? 그게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 나라는 예루살렘이 이름이 뭐가 된다고?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된다는 말은 여호와가 바로 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의가 된다. 누구의 의? 여호와의 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이브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을 받아 입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아,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요. 그냥 몸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 이 이름 안에는 우리의 의는 바로 누구다? 여호와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별명이 뭐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성령이 우리를 점점 바꾸어 변화시켜 나갈 때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하,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우리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명은 지금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박수. 와. 이런 거를 대박이라 그래요. 뭐 복권 당첨해서 뭐 100억 그게 대박이 아니라 이게 참 아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아, 이 성경은 이렇게 굉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또 두 번 나옵니다. 보면 이 예레미야서가 참 놀라워요. 여기 보면 23장 똑같은 얘기예요. 때가 이르니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에서 무엇과 무엇을 행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 공의를 행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가할 것이며, 그 이름은, 예, 이거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을 해주신 그분의 이름은, 곧 예수는 여호와 우리의 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도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이름이 뭐라?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우주가 다시 통일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된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의이다. 그러므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의의를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별명도 의의가 되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도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 참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충 이 정도면 막 끝내줬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공의가 뭔지 확실합니까?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이래서 오늘 성경을 다 찾았어요. 네. 왜? 여러분이 가르쳐 드려야지. 네. 그래야 유전자가 켜지지. 네. 그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이상구라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서 여러분을 치유되게 하셔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사야서 6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뭐요? 횃불같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도 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새 예루살렘이 내려.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 요한 계시록. 자, 우리 오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없어진다. 새 하늘, 새 지구가 생긴다. 그리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뭐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신랑의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신부, 모든 신부들을 통틀어서 뭐라 불러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려오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이 말이야.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시온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지. 그래서 그 죄인들을 다, 악한 죄인들을 다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자녀들 속에 성령을 다시 거하게, 같이 그 속에 내주하게 하여 주셔서 다 우리를, 나쁜 놈들을 다 어떻게 다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하늘나라의 백성들, 열방입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모든 열왕이 다 누구를 본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거는 뭐예요? 그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뭐예요? 구원하심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 그게 공의요? 그게 옳으심이요? 그게 righteousness요? 그게 justice요? 그것이 영광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나쁜 놈은 벌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어떻게
털어버리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다른 거 좀 있지만은,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끝내죠. 준비해온 거 다음 시간이 또 너무 갈 것 같습니다. 강의를 너무 자꾸 오래 하면 여러분이 지겨워질까봐. 네. 다니엘서 4장 27절. 다니엘이,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노예로 잡혀온 유대인 소년 중에 한 소년인데, 이 유대인 소년이 다니엘이었는데, 그 바벨론 왕이 딱 보니까 바벨론 왕이 사람을 잘 알아봐요. 쟤는 뽑아와 내 비서시킬 거야. 이렇게 돼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어. 놀랍죠.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아세요? 그 왕이 하나님을 믿게 돼. 하나님,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생깁니다. 알겠죠? 이제 그 왕이 다 자기 국무총리로 시킨 그 다니엘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여호와 우리의 의가 보인다고.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그래 놓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뭐예요? 또 술 처먹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을 구원하셨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재밌는 얘기가 많아. 그 얘기 속에는 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민족을 다 그 성전을 불태우고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 뭐 맺는 거예요? 똥 맺는 거예요. 그 왕을,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서 다 노예로 팔아먹은 그 왕을, 다니엘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왕이요. 그런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 줘야죠. 그게 공의가 아니야. 그래서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만들게 해서, 그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그 여호와라는 신을 믿으면 저렇게 총명해지는구나. 아, 이런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우리들의. 자, 왕이요. 국무총리로서 충고를 합니다, 왕에게. 나의 간하는 것을, 나의 부탁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고, 뭐를 행하시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뭐요?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들을 뭐요? 속해,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그게 뭐 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벌 주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를 주약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9장 16절 주여. 이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어떻게 떠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없어. 그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꾸 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바벨론을 보내 가지고 벌을 줬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안 믿으면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 위에 있대. 안 믿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은 왜 믿으라 하는데 안 믿느냐라고, 그럼 내가 열받았다. 뚜껑 열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사랑이요? 조건적이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재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팁이야. 모든 것을 어떻게 돌리라? 무조건적 사랑 돌려라. 무조건 사랑 돌려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하죠.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좋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줘도 안 받아들여.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느끼는 마음이 뭘까요? 뚜껑 열리니까 확 죽여버릴까 이 자식들을? 안 해요. 안타까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고 뭐요? 계속 그들 위에 머물러서 어떻게 믿고 이 구원을 좀 받아들이면 어떻겠니? 하는 그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그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는 그런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의 진노는 새끼들 왜 안 받아들여? 죽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건적으로 다들 해석하죠. 그래서 안 믿으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을 것입니다. 곧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직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방금 해석해드린, 새롭게 해석해드린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다 안타까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제가 얼마나 쥐잡듯이 이잡듯이 잡는지 알겠죠. 뭐냐면 이게 지금 이대로 해석하는 대로 있으면 유전자가 안 켜져. 네?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네.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 자,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마저 아직도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워, 안타까워. 크, 안타깝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주의 뭐를? 분노를 떠나게 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고만 안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죄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공의를 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공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조금만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풀어보면 공의가 벌 주는 게 뭐예요? 아니란 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 하면 또 9시 반이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공의라는 말에 떨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회에 댕기면서 참 목사님들이 저를 목사님들, 성경을 좀 더 안다는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정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네. 평신도들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제 성경을 좀 안다는 나이든 장로님들은 그 박사님은 이상구 박사는 안 되겠어. 왜 안 되겠어? 맨날 사랑 타령만 하고 공의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공의는 공의도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공의는 뭐예요? 벌 주는 거야. 그리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뭐예요?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죠. 공의가 곧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다. 그 성경은 공의란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다시는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박수 치려면 크게 치셔야 돼. 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유전자가 팍팍 켜져. 그러니까 참. 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만족이 안 되면 저한테 살짝 와서 더 물어주세요. 제가 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공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내일은 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해 보라고 그랬을까? 그거를 설명을. 그 시험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무엇으로? 십일조로.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공의. 참 그 공의는 무섭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없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도 역시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 여러 상황에, 다른 상황에 나타날 때는 공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로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공평, 이런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앞으로는 그 공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이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유전자가 빨리 그 사랑으로 켜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